제품이 야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요? 자, 이 상태에서 불을 붙여주세요. 근데 알라딘 난로 왜 명품이겠습니까? 뚜껑을 덮었습니다. 뚜껑을 덮고 심지를 살짝 올리면 아니 등유를 떼는데 어떻게 저렇게 파란 불꽃이 나오는 아, 야 이거 뭐 예 가스버너입니까? 장난 아니다. 심박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선물 이벤트가 있습니다. 1930년대 영국에서 시작한 예, 전 세계적으로 명품 난로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알라딘 난로 이거 한 대를 우리 구독자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에게 다음 주에 추첨을 해서 한 대 보내드립니다. 심박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박함을 소개한 남자 심박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심박스. 자 오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차분하느냐 예 명품을 예 오늘 소개를 드리는데 제가 목소리를 너무 경박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 이 난로는 뭐냐 예전에 제가 공지를 한번 드렸었죠. 예전부터 이 밴더사 중간 대표님하고 이 난로를 우리나라 최초로 한번 공동 구매를 진행해 보면 어떻겠느냐 해외에서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 AS라든지 사용 설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지 교체라든지 이런 소모품들 예 요런 짜잘한 것까지도 사실은 구매 대행 제품이 아무리 이쁘다 하더라도 선뜻 이렇게 결제를 하기에는 좀 망설여지잖아요. 오늘은 1930년대 영국에서 시작을 해서 80년 역사 예, 영국에서는 거의 국민 난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분들이 정말 이 제품에 대한 성능은 인정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알라딘 난로를 공구도 진행을 하면서 제품을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제 옆에 이 블랙 색상과 아이보리 색상, 그 다음에 제품이 색상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그린색이라고 하는데 약간 카키스럽기도 해요. 아, 이 솔직히 난로 중에는 모르겠어요. 각자의 다 의견들이 있고 취향들이 있겠지만 아, 이게 난로다. 아, 이게 영국 사람들이 만들어서 개발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정도 약간 좀 유럽 감성, 예, 그쪽 감성이 조금 묻어나는 것 같다.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실제로도. 자 일단 제품 하나는 박스를 뜯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포장이 어떻게 돼서 한번 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제품의 전체적인 색상별 디자인과 예 제품의 특장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품을 처음 받으실 때는 이게 택배 박스는 아니고요. 이 겉에 박스가 하나 더 있고요. 제품 겉면에 이렇게 블루 프레임 히터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박스는 종이 테이프가 발라져 있습니다. 이걸 좀 환경을 좀 생각해 주는 것 같아서 이거 좀 괜찮고요. 아, 역시 예 제품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알라딘 난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구매대행으로만 구매를 했었어야 되지만 국내 총판에서 정식으로 한국에 허가를 득하고 이렇게 사용설명서도 예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A에서도 이제 받을 수 있게끔 예 국내 총판에서 다 케어를 해드리고 있고요. 1930년대에 시작을 해서 모델들이 이렇게 변천을 해서 지금은 맨 오른쪽 모양 이 모양으로 해서 최신 기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뚜껑 부분의 종이 야 그냥 완벽하게 예 이 정도면 완벽해요. 안쪽에는 예 파우치가 있습니다. 약간 면 같은데요. 예, 요걸로 해서 저 난로를 예, 보관하실 수 있게끔. 와. 와, 이거 색깔 뭐야, 이거? 차, 제품이 야,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요? 자, 알라딘 난로 지금 판매 중인 블랙 색상과 그린색, 그다음에 아이보리색 세 가지 제품을 다 꺼내 봤는데요. 블랙 색상은 약간 좀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해서 제품 가격이 좀 더 높은 대신에 불보기 창 같은 경우 예, 360도로 투명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색과 아이보리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이렇게 불보기 창이 원형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앞뒤 이 두 군데만 이렇게 감상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외관적으로 뭐 사이즈라든지 풍기는 느낌이나 디자인 색상만 다르다 뿐이지 이 불보기 창만 좀 다르고 나머지는 다 거의 다 흡사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상 댓글 상단 고정해 보시면 국내 런칭 최초로 예, 공동구매가 지금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보다 AS도 되면서 모든 케어를 다 해드리고 모든 한글 사용 설명서와 국내에서 모든 케어를 다 해드리는 정식 허가를 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대행보다는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를 조금이라도
아니면 서비스적인 메리트라도 더 드리면서 국내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보다 좀더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게끔 가격을 좀 다운을 했고요. 여기서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지금 공동구매로 제한 드리고 있는 가격에서 네이버 페이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적립금을 또얘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이 넘게, 얘 같은 경우에는 또 2만 원대가 넘게 추가적으로 적립을 해드리니까 지금 댓글 고정에 있는 가격만 보지 마시고요. 구매를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네이버 페이로 쉽게 다른 물건도 구매하실 수 있게끔 현금을 또 피드백을 해드리는 그런 혜택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구매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이나 이 제품이나 이 제품이나 그 금액 내에서 몇만 원 더 제가 더 이득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알라딘사의 좀 특별한 경영 방침이 있는데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1930년대에 제품을 만들어 놓고 미국과 영국의 거의 국민난로 수준으로 해서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시고 실제 수십 년 동안 이 제품을 계속 유지보수를 해서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100년이 넘은 건물, 90년, 80년 진짜 오래된 물건들을 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쓰시는 그런 습관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알라딘 난로도 1930년대 이후로 구매하신 분들이 버리지 않고 녹이 슬면 색을 다시 칠하고 유지보수를 해서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정도로 제품의 내구성이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뛰어난 난로입니다. 먼저 아이보리 색상 제품의 전면과 밑에 부분 쭉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국내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득하고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거 보시면 일본어 대신 한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보시면 유량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알라딘 이거 예뻐요. 그 다음에 한글로 사용설명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린색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런 느낌으로 제가 그냥 난로가 어디가 뭐가 낫다, 어디가 좀 부족하다, 어디가 좀 조잡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쉽다. 이 제품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해도 억지로 이거를 뭐 디테일이 뭐 나쁘다 이렇게 까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제품 자체가 그냥 찍어져 나온 것처럼 완제품처럼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음새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전면에 불꽃을 볼 수 있는 이 투명창도 예쁘네요. 그 다음에 블랙 색상을 한번 보여봐 드리면 블랙 색상은 이렇게 블랙은 또 블랙대로의 또 묵직한 느낌이 있고요. 블랙 색상 개인적으로는 좀 블랙이 좀 취향입니다. 이거는 어디다 둬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특히나 보세요. 이 불보기 창이 360도 돌아가면서 과연 난로를 켰을 때 이게 되게 눈이 부실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난로를 구매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파우치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제품 자체가 사실은 이 공구 수량을 많이 준비하지 못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수량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수량이 많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중간에도 인기가 있는 색상은 바로 품절이 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자, 알라딘 난로 이 파우치가 있는데요. 위에는 이렇게 찍찍이 처리가 돼 있어서 자, 이렇게 난로에 파우치를 이렇게 감싸고요. 이렇게 찍찍이를 열고 나서 손잡이를 빼시고 나서 밑에서 이렇게 꽉 조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이 보관 가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냥 보관만 해라. 이게 오염물에 이렇게 강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알라딘 난로에서 가방을 또 별도로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알라딘 가방이 좀 별도로 있습니다. 요게 두꺼운 합판 같은 게 좀 들어가 있는데 이 플라스틱 판이 좀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완충 역할을 해주는 쿠션들이 이 가방 전체에 모든 면에 다 완충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짧은 손잡이와 긴 끈 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돼 있고요. 전면에는 알라딘이라고 이렇게 로고가 박혀져 있습니다. 잠깐 파땡땡의 난로를 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살짝 한 요만큼 약 5cm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위로 살짝 더 올라온 모양이다. 옆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얘가 좀 얇은 것 같기도 하고 서로 그냥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높이만 약간 차이가 있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색상은 크림색과 블랙 색상 두 가지만 있고요. 그린색은 별도로 없다라고 합니다.
일단 제품의 규격과 일단 스펙을 알려드리면요. 자연 대류형입니다. 밑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위쪽으로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고 밑으로는 계속 찬 공기를 빨아들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다 이걸 갖다 두면 아무래도 연소하는 데 조금 약간 지장은 있습니다. 이런 대류 방식의 난로들은. 그리고 심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지 관리가 좀 필요하고요. 뭐 난로 써보신 분들은 그건 잘 아실 것 같고요. 심지를 교체하는 방식은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면 이 영상은 알라딘 난로라고 검색을 하시면 심지 교체 방법이라고 해서 나오는 영상인데요. 안쪽에 있는 구조가 많이 어렵거나 그러지 않고 레버를 돌린 후에 심지를 빼지는 구조입니다. 저희 검정색과 같이 이렇게 맞잡고 오른쪽으로 쭉 돌리세요. 쭉 돌리시고 난 뒤에 위쪽에 심지가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빠진 심지를 또 저렇게 영상처럼 딱 빼주셔서 이렇게 교체를 하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품은 상당히 좀 어렵고 복잡할 것 같지만 일반 분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갈아주는 영상을 좀 참조를 하시면 쉽고 어렵지 않게 심지를 또 가실 수가 있고요. 또 국내에서 또 AS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 기술팀에 또 문의를 하셔갖고 교체를 요청하신다거나 아니면 교체 관련 문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모든 제품에는 이게 심지를 좀 다듬을 수 있는 요 플라스틱 요 마개 같은 게 하나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저분해진 심지를 요걸 놓고 이렇게 돌려주면서 심지를 좀 청소해주는 그런 장치도 하나씩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잘 보관해서 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름은 꼭 등유를 쓰셔야 돼요. 석유, 경유 안 됩니다. 등유만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약 4.1리터가 들어가고 연소시간은 15시간에서 약 17시간까지 연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켜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계속 타고 있는 시간이니까 충분히 하루에 그냥 기름을 한 두 번 정도씩만 보충을 하면 되고요. 높이는 약 55cm 정도가 되고요. 가로는 38.8cm 정도가 되고요. 이 난로의 높이는 약 40.5cm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0에 55 정도, 요 정도 패킹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안전장치 같은 경우에 연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뛰다가 이게 탁 쳤다. 이렇게 틀어지는 순간 불꽃이 꺼지는 그런 안전장치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불꽃을 만드는 방법은 성냥이나 라이터로 불꽃을 직접 이렇게 불을 지펴주셔야 돼요. 이렇게 뚜껑을 여셔서 심지를 올리고 여기다 불꽃을 지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열량 부분인데 열량 같은 경우에는 2600kcal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캠핑 매장에 가시면 그 파탱땡에 큰 난로 있잖아요. 원통형의 큰 난로가 약 5000kcal, 한 6000 조금 미만대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탱땡에서 나온 조금 작은 난로 있죠? 그 난로의 열량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알라딘 난로의 가장 큰 장점, 기름 냄새 나지 않는 진짜 블루색의 불꽃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여는 방식은 너무나 간단해요. 보시죠? 요거. 요것만 들어주시면 난로를 젖힐 수가 있는데 저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락이 걸려 있어요. 요거를 살짝 들어주고 이렇게 여시면 이 심지 부위가 나옵니다. 제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6명의 장인이 일일이 다 조립을 하고 아구를 맞추고 그런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흡사 가스버너 같죠? 등유난로인데 이게 왜 있나 싶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불꽃을. 자, 요거를 올려주면 난로 심지가 점점 올라오죠. 심지를 너무 많이 올리지 마시고요. 반 정도만 올렸다. 이 구멍들 많이 있죠? 요거를 반 이상 가리지 않게끔. 자, 요 상태에서 불을 붙여주세요. 만약에 끓음이 많이 올라온다. 심지를 좀 내리셔야 돼요. 이게 아마 보통의 난로들의 불꽃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로도 잘 쓰고 따뜻하고 좋은 난로들 많죠? 근데 알라딘 난로 왜 명품이겠습니까? 이 상태로 자칫 잘못하면 그을음도 생길 수 있고 어느 정도 좀 기름 냄새가 좀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빨간색 불꽃 위쪽으로는 연기가 날 수 있어 갖고 그게 좀 머리가 좀 아프잖아요. 근데 알라딘 난로, 자, 뚜껑을 덮었습니다. 뚜껑을 덮고 심지를 살짝 올리면 와, 보세요. 빨갛던 불꽃이 저렇게 파랗게, 어떠세요?
어우, 여러분 보셨어요? 야, 그냥 테이블을 살짝 건드렸는데 불이 바로 꺼져버리네요. 안전락 기능은 확실하네요. 예, 이것만 살짝 이렇게 건드려도 확 꺼지네. 다시. 야, 어떻게 이런 불꽃이 만들어지지? 여러분 보시면 이쪽으로 끊임없이 공기가 들어가고요. 자, 난로 위쪽에 있는 조명을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게 나풀나풀 거리죠? 예, 뜨거운 공기가 위쪽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기름난로를 많이 사용했지만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건 기름 냄새와는 좀 거리가 먼 무시동 히터를 많이 사용을 하다가 야, 이거 뭐 예, 가스버너입니까? 이 난로 쓰고 머리가 아프다, 기름 냄새 난다고 하실 정도면 진짜 예민하신 분이고요. 여러 가지 기름 난로를 많이 사용했지만 얘는 예, 가스버너 수준입니다. 예, 여러분 보셨듯이 아니 등유를 떼는데 어떻게 저렇게 파란 불꽃이 나오는 예, 가스버너 같죠? 예, 아 상당히 예쁩니다. 점점 난로 옆에 있으니까 제가 땀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열량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는데 2600kcal가 어느 정도 예, 쉘터 아주 빅돔 그냥 큰 곳에서는 이 열량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예, 어느 정도 그냥 쉘터 예, 2, 3인용 쉘터에서는 충분히 이 날씨에 제 역할을 좀 발휘할 것 같고요. 이따 후반부에 제가 캠핑 매장 가서 이 제품을 과연 어떤 텐트에 쓰면 맞는지 그것도 찍어왔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먼저 주의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난로를 사용하실 때 환기를 안 하고 쓰신다. 죽습니다. 제가 강하게 좀 표현을 드릴게요. 초보분들이 어설프게 난로 가지고 가서 텐트 안에서 야 따뜻한데 텐트 문 좀 닫아라 찬바람 들어온다. 죽어요. 안 돼요. 환기 꼭 시키셔야 되시고 일산화탄소 측정기입니다. 이게 바로 위에다 갖다 대서 이 뜨거운 게 바로 올라간다. 예, 예 뜨거운 열기가 전체적으로 되게 뜨거워요. 여기에 자동차 매연처럼 일산화탄소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일산화탄소는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가 부족해지면 그거를 일산화탄소로 만들어지면서 무색무취 사람이 그냥 바로 예, 저 세상으로 가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놈인데요. 그래서 환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대류 방식의 난로는 밑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쪽 불꽃이 공기를 데워서 위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일산화탄소에는 바로 이렇게 측정이 되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 요거는 산소 포화도입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지금 20.8% 21% 정도가 있어요. 여기에 제가 한번 숨을 쉰 날숨을 한번 뱉어 볼게요. 자, 18.8 18.7 바로 19% 올라가죠. 그러면 멀리 떨어져서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불었을 때 19.6 공기 중이 약 20.8에서 21%의 산소 포화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바로 난로에 요만큼을 한번 가져다 대 볼게요. 따뜻한 예 19.5 19.3 자 요쪽은 19.5 19.6 좀 완전 가까이 뜨겁지만 참아 볼게요. 19% 이 얘기는 뭐냐? 대류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기가 완전히 산소가 0%인 진짜 코대고 있으면 예 뒤기만 하지 산소가 너무 없어서 와 목이 막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는 아닌 거예요. 어느 정도 산소는 포함을 하고 있어요. 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데우는 방식이지 일부 공기를 태우기는 하지만 아예 여기서 뜨거운 열기가 나오는 게 산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기만 잘 시켜주시면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순환이 잘 되게끔 그래서 머리가 많이 안 아픈 거죠. 이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안에다 넣을게요. 이 안에 엄청난 뜨거운 열기가 가득 차겠죠? 자, 19.3. 그래서 캠핑 가신 분들이 파땡땡 난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난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원리 때문에 대류 방식의 이런 심지 난로를 많이들 쓰시고 선택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난로 쓰실 때 꼭 환기 잘 하세요. 근데 고기 구워 먹는 숯불이나 이런 것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공공장소에서 죽고 싶은 게? 이 알라딘의 블루플레임 난로가 머리가 아프지 않고 완전 연소가 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파란색으로 연소가 되면서 그래도 위쪽으로 연기가 이렇게 쭉 올라오고 냄새 같은 게 올라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부품에는 촉매라는 게 있습니다. 매연이 바깥으로 나올 때 한번 그 매연을 걸러주고 지저분한 냄새를 한번 더 이게 정화를 해주는 정수기 필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촉매인데요. 바로 이 난로에도 그 촉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 부분으로 이 태워진 공기가 바깥으로 나올 때 촉매 보이시죠? 바로 이게 촉매입니다. 네. 여기에 뜨거운 공기가 올라오면서 그때 뭐 기름 냄새라든지 잡 냄새라든지 머리 나쁜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 한 번 더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기식도 아니고 버튼만 누르면 작동이 되는 그런 편리성은 갖추진 못했지만 야 1930년대에 개발돼서 만들어진 제품인데 이쪽에서 나오는 공기의 질도 걱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완전 연소, 예, 등유로 이렇게 빨간 불꽃이 아닌 파란 불꽃의 완전 연소를 구현해냈다라는 게 정말 좀 명품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예, 80년간 왜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은 제품이고요. 겉에서 봤을 때는 뭐 그냥 귀엽고 깜찍한 제품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 제품 자체가 기술 집약이 돼 있는 그런 난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금색도 너무 예뻐요. 자, 보시면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벌집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저 안쪽에 보이시죠? 예쁘네요. 요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면 이렇게 파란 불꽃이 올라옵니다. 근데 얘는 뭐 이 파란 불꽃이 감성을 더해주면 더해줬지 이게 눈을 좀 피로하게 만든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예, 불을 꺼도 상당히 예쁘게 잘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블랙은 블랙 색상대로 이렇게 불보기 창이 360도가 아닌 또 크림색, 아이보리 색상 이렇게 또 예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비바돔 텐트를 사용하면서 파땡땡이 가장 큰 난로를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2단 이상 써본 적이 없어요. 이거 공감을 하실 거예요. 비바돔 텐트에서 5000kcal가 넘는 난로를 2단, 3단을 두고 쓴다? 그분들은 추위를 정말 잘 타시는 것 같고요. 저는 한 겨울 내내 그냥 1단만 두고 그냥 썼거든요. 자, 그러면 더 보기 쉽게 그러면 알라딘 난로는 어떤 텐트에 어떤 상황에 쓰는 게 가장 맞을까? 제가 캠핑 매장까지 찾아가서 또 찍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실내에서 알라딘 난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텐트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캠핑 용품 매장이잖아요. 제 2시간 동안 운전해서 파주에 있는 고릴라 캠핑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고릴라 캠핑 1층 매장도 크지만 2층도 진짜 크거든요. 야, 파주점도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집 근처에 있으면 자주 올 텐데 야, 여기 파주 근처에 있으신 분들은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큽니다, 매장이. 안에 매장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와, 이거 뭐야. 예, 개미지옥입니다, 여러분들. 예, 개미지옥. 야, 이 매장이 물건이 어마어마하네요. 예,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특히나 2층 매장이 되게 큰데 네, 2층 매장에 텐트들 진짜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2층에 한 20여 개 이상의 텐트들을 전시를 해놨고요. 네. 뭐 텐트뿐만 아니라 해먹, 네. 그다음에 뭐 쉘터, 네. 이런 거 윈드스크린까지도 다 전시가 돼 있고요. 진짜 텐트가 웬만한 브랜드들 거의 다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 텐트들에 오늘 이 알라딘 난로 예, 요 가져왔습니다. 과연 이게 이 용품들하고 같이 놨을 때 매칭이 될런지 일반적인 매장에서는 파땡땡 이 난로들은 다 매장 입점이 돼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이 알라딘 난로는 입점이 좀 안 돼 있고요. 이런 느낌을 한번 보고요. 여러분들 평소에 예, 골라 캠핑 예, 뭐 다른 캠핑 용품 매장도 있지만 특히나 골라 캠핑에는 브랜드가 좀 많이 입점돼 있는 게 좀 장점이긴 한 것 같아요. 예, 예. 예. 여기서 취급하는 것도 아닌데 예, 촬영을 좀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텐트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저희 매장에는 웬만한 예. 브랜드의 텐트들이 다 전시가 돼 있습니다. 야, 캠핑 매장 많이 갔지만 야, 이 정도 규모로 텐트를 다 펴놓은 것도 그냥 오랜만에 보네요. 자, 캠핑 용품을 많이 취급을 하시잖아요. 예. 느낌이 어떠세요? 심플하고 너무 이쁜데요. 이게 2600kcal 정도 돼요. 예. 그러면 보통 취급하시는 난로 어떤 거랑 좀 비슷할까요?
저희가 지금 입점한 브랜드가 지금 파땡땡이라고 있는데요. 네네네. 그게 이제 캠프텐 선셋이라는 제품이랑 열량이 거의 비슷해요. 아, 예, 국민 난로. 예. 예. 기존에 있는 난로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 그죠, 예. 그러면 그 난로를 기준으로 해서 예. 얘도 열량이 좀 그거랑 좀 비슷하니까. 왜냐면 이 텐트는 뭐죠? 이거? 스위스 알파인 클럽에서 나온 벨라 쉘터라는 겁니다. 아, 알파인 클럽에서 이 텐트 저도 좀 많이 봤어요. 좀 예. 혼자 캠핑 다니니까. 그렇죠. 이 여러분 보세요. 이 난로가 여기 들어오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이게 좀 딱 맞죠? 네, 되게 아늑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난로들 열량이 좀 5,000kcal 막 6,000대를 바라보는 진짜 큰 난로들은 여기에서는 진짜 쪄죽잖아요. 그죠? 반팔 입고 생활하셔야지 겨울에. 예, 아니 반팔도 힘들어요. 그거 진짜 텐트 문 반 열어놔야 돼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얘 같은 경우는 2,600kcal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적합하다. 그죠? 예, 맞습니다. 여기 알파인 텐트 갖고 계신 분들 예 적합합니다. 야, 이 텐트 뭐죠? 이것도 이제 스위스 알파인 클럽에서 나오는 아틀라스 캐빈 와이드라는 면 에어 텐트입니다. 아, 면 텐트다 여러분들. 예. 에어 텐트고요. 예, 감성 묻어나시죠? 이 알라딘 날로 이 베이지색, 예, 이 베이지색을 여기다가 딱 놓고 이게 전실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예. 이 정도 공간을 좀 따뜻하게 하는 데는 좀 적합한 것 같네요. 네, 예,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네네네. 자, 알라딘 난로 예, 베이지색을 이렇게 구비를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전실이 이게 넓지는 않아갖고 요거 딱 하나 정도 간절기, 예, 초겨울, 예, 야, 요 정도는 좀 훈훈하게 하고요. 야, 내부 공간이 진짜 이쁜데요. 예, 안전만 잘, 예, 여기에다가 칸막이 같은 거 잘 해놓고 하신다 그러면 중앙에다가 난로를 두고 환기 잘 하시고 나서 그렇게 하시면 이 내부 공간 자체가 아주 막 크다. 예, 막 여기저기 막 찬바람이 막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두시면 진짜 간절기 때 너무 더워서 못 쓰는 큰 난로보다는 어느 정도 얘가 제 역할은 좀 해줄 것 같네요. 예, 잘 어울려요. 예쁜데요. 자, 매니저님 여기도 지금 이쁜 게 있는데 이게 뭐죠? 에서 나온 루이지 머시룸 쉘터입니다. 아, 루이지 머시룸 텐트라고 하는데요. 야, 텐트가 진짜 이것도 멋지네. 여기에다가 이 블랙 난로, 예, 알라딘이 이 블랙을 여기다 놨을 때 일단 색깔이나 디자인적으로 봤을 땐 너무나 예쁘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이 정도 텐트에 2,600kcal의 열량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되죠. 예,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쪽 공간 자체가 되게 넓고 훤하게 뚫려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렇게 순환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순환이 되려다가 좀 멈추는 이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이 텐트에 이걸로 단독으로 극동계를 난다 그거는 절대 안 되시고 네. 특히나 쓸 수 있는 때는 간절기 아니겠어요? 간절기 때. 예, 영도실을 좀 바라보고 얼음이 어네 안 어네 뭐 그런 때. 그죠. 예. 그쵸. 그런 정도는 공기를 좀 훈훈하게 해줄 수 있을 정도. 예. 근데도 그게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좀 부족하다 느끼겠죠. 그죠. 이제 사람에 따라 이제 추위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 맞아요. 어느 정도 외투는 좀 갖춰 입고 캠핑에 가서 뭐 반팔 입게끔 막 따뜻하게 해야 돼. 뭐 그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대부분 다 옷들은 입으시니까 그냥 코가 시리지 않을 정도로 그냥 그 정도 간절기 때는 좀 이게 좀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텐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난로를 쓰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높이적으로 봤을 때 안쪽 가운데다가 2,600kcal의 열량이면 이 안 전체가 되게 훈훈해지는 거 맞는데 사실은 이건 전실이 있는 리빙쉘 텐트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럴 때는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사용하시면 위험하십니다. 아, 예, 예. 주의를 좀 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두 분이 쓰신다 그러면 한쪽에 난로를 두면 되겠지 하는데 텐트가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깨어 있을 땐 좀 괜찮을지 모르겠어.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런 난방용품 쓰실 때는 무조건 환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거보다는 돔 텐트가 좀 유리하겠네요. 아까 알파인 텐트처럼. 그렇죠? 예, 쉘터 같은 게. 예, 쉘터가 좀 유리하니까 쉘터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 요거는 제가 예, 며칠 전에 리뷰했었던 벵가드 텐트입니다. 이거 많은 분들께서 이거 벵가드 텐트 보고 뭐라 그러세요? 잠수 안 갔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디자인을 또 그걸 또 염두하고 하셨대. 네, 예, 여러분 리뷰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중앙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다 이거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간절기는 되겠지만 동계는 죽겠죠. 네네네. 네. 지금 우리가 지금 결론이 점점 나시죠. 간절기 때는 거의 웬만한 텐트들은 좀 공기를 훈훈하게 하는 데는 적합하다. 예, 네, 맞습니다. 근데 극동계는 힘들다. 예, 요거 그냥 숨김없이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믿고 영하 막 5도, 10도, 막 15도 내려가는데 이거 들고 가서 캠핑하면 좀
얼어 죽겠죠. 다시는 네. 캠핑 안 올 것 같은데. 네, 많이 추워요. 형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캠핑 다니시는 분들이 좀 중복 구매이긴 하지만 간절기 때는 극동기에 쓰는 난로가 너무 더우니까 열량이 5000kcal 정도 넘어가면 1단으로 틀어도 너무 덥다 안 덥다? 덥습니다. 예. 예. 더워요. 덥고 답답해요. 예, 써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때 요게 요런 분위기 요 정도면 그냥 훈훈하네. 예, 요 정도 느낌을 좀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매니아님 요 텐트도 많이 사시잖아요. 예, 무슨 텐트죠 이거? 카즈미에서 나오는 이제 와이즈 블랙 타프쉘이라는 이제 타프쉘인데요. 예. 요거 하나만 믿고 가서 캠핑하시면은 안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가실 때 요거 하나로도 안 되고 글쎄요. 이건 간절기도 힘들지 않을까요? 예, 간절기도 힘들어요. 예. 타프쉘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예. 간절기도 요거 힘드니까 예, 요거 참조하시고 자, 이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제드의 오티오 듀얼 팔레스. 야, 이거는 뭐 엄청나게 팔려나갔죠? 예. 네, 많은 분들께서 이거 텐트 차박 좋아하시는 분들 뭐 이거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쵸? 예, 맞습니다. 여기에는 맞을까요? 여기에는 아마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예. 이게 구조 자체가 이게 뭐라고 할까? 오토듀얼 팔레스 같은 경우는 높이가 아주 높거나 그러진 않고요. 예. 플라이가 정말 잘 돼 있어. 그건 뭐냐면 단열이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텐트와 좀 비슷한 다른 쉘터들에 비해서 이 오토 듀얼 팔레스 같은 경우는 바람이 들어올 구멍이 많이 없습니다. 스커트도 되게 길고요. 잘 돼 있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늑하게 쓰실 수 있겠다. 네, 예, 요 차박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육각 테이블 놓고 요 정도 사이즈면 지금 이 시즌부터 계속 몇 달간은 야, 괜찮을 것 같아요. 디자인 잘 어울리죠? 야, 이거 지프 텐트네. 네. 예, 텐트 이름 뭐죠? 이건 지프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2022년 배럭이라는 터널 텐트입니다. 야. 지프서도 좀 연락을 주셔갖고 리뷰를 좀 하셔. 야, 텐트 잘 만들었네요. 예. 지프가 괜히 지프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언뜻 봐도 마감이나 퀄리티나 느낌이 상당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잘 어울립니다. 예, 이 이상 어떻게 더 잘 어울립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극동계는 춥다 안 춥다? 춥습니다. 예, 이런 터널형 텐트 두 칸짜리면 모르겠어. 지금 세 칸짜리잖아요. 예, 세 칸짜리에 여기 전체를 갖다 난방을 극동계는 힘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절기 때 예, 여러분 그냥 느낌만 보세요. 완전 그냥 코가 얼고 그냥 막 영하 9도에 10도에 그냥 막 차가 꽁꽁 어는 때는 힘들어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가볍게 내부를 좀 훈훈하게 이런 터널형 텐트 예, 요 지푼 텐트에도 활용하시겠다고 하면 딱 났을 때 요런 느낌을 연출해 줍니다. 자, 이렇게 매니저님께서 도와주셔서 예, 골라 캠핑 파주점에서 다양한 텐트들의 이 알라딘 난로를 좀 갖다 대봤는데요. 예, 텐트에다 확실히 갖다 놓으니까 좀 더 예쁘다 안 예쁘다? 예. 예쁩니다. 진짜입니까? 예, 진짜입니다. 예, 제가 봐도 이뻐요.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는데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무조건 극동계, 예, 그거는 열량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거 참조를 하시고 간절기 때는 정말 충분히 훈훈하게 쓰실 수 있는 예, 그 정도 된다. 예, 경험상으로.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네.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골라 캠핑 파주점에서 알라딘 난로 또 어떤 느낌일지 또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니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신박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셨듯이 어떤 상황에 어떤 텐트에 이 난로를 활용하면 좋을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나에게 맞는 쉘터라든지 예, 작은 공간에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집에서 활용을 하셨을 땐 약 7평 정도를 커버를 한다고 합니다. 단열이 잘 돼 있는 공간에서는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제품 요즘 예쁘게 생겼죠. 알라딘에서 난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전기 그릴도 나오는데요. 얘는 1000W가 넘기 때문에 캠핑장에서 활용하기는 힘들지만 집에서 활용하시는 제품이고요. 간단히 코드 220V를 꽂고 나서 보세요. 살짝 켰어. 와, 엄청난 고열이 위에서 이렇게 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전원을 켜고 나서 이렇게 올리면 위쪽에 야, 이 빨간색 전구에서 엄청난 열이 뿜어져 나오고 있고요. 이 제품을 이렇게 빼서 예, 밑에 보면 여기 기름도 빠지고요. 요거를 또 쉽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분리도 가능하세요. 이렇게 기름이 나오는 꼬치를 구워 먹는다고 했을 땐 요 그릴만 갖다 놓고 여기다가 음식을 조리해 드셔도 되고요. 살짝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물이 굴러다니지 않게끔 예, 소세지 구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품 자체를 여기다 싹 끼고 이렇게 뒤집어요.
야, 포장 잘했다. 예, 요렇게 집에다 보관할 때는 가로로 보관하든지 요렇게 무슨 007 가방처럼 예 요렇게 보관하시고 쓰시면 돼요. 특히나 댓글에는 박현이라고 해서 밀폐용기가 있는데요. 캠핑 갈 때 음식들 금방 상하기 쉽잖아요. 박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진공 상태로 휴대용으로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용기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고 계시고 정말 음식물을 상하지 않고 장시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영상 댓글 고정에 정보를 남겨두니까 한번 쑥 한번 둘러보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킨텍스에서 또 캠핑 망남이 하잖아요. 저도 갈 생각이고 또 제로부탄이나 뭐 카즘이나 다양한 캠핑 브랜드들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저도 예 구경을 갈 거고 예 만나는 구독자님들 예 뵈면 심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 알라딘 난로였습니다. 수량이 많지 않으니까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시고 이 난로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저 심박은 다음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심박스.